안녕하세요. 최근 공매도 손실이 5천억이 넘어가면서 공매도 파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 대여를 하신 분들은 공매도가 파산하면 내 주식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 돈 많으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HLB는 대차 해지 운동이 활발한 종목이죠. 먼저 증권 대차거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증권 대차거래는 USA, 미국에서 먼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1996년 9월에 예탁결제원이 대차 중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년 정도 뒤에 이제 채권 거래에도 대차가 가능하게 됐고, 이제 플러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HLB와 외국인 공매도의 악연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는 이제 최근이죠. 기관, 외국인, 그리고 이제 개인도 쉽게 대차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중개죠. 중개랑 이제 직접 거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 할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서로 도장 찍고 거래를 하지 않죠. 중개자가 항상 있게 됩니다. 키움증권에 들어와 보면은 여기 주식 대여 서비스가 있는데요. 화면 번호 1657입니다. 그럼 주식 대여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대여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빌리는 사람, 기관 투자자,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키움증권이 중개자로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움증권을 통해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한다면 키움증권이 중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00년대부터 이제 개인도 쉽게 대차거래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대상에 이제 개인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여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연 이렇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누가 빌려가야지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빌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 명의 계좌가 있을 텐데 그중에 누구 걸 빌려가는지 이 대차 체결 원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장 물량이 많은 사람 거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숫자가 곧 같다면 더 먼저 신청한 사람의 계좌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배정 수량 단위를 예를 들어 100주로 순차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많고 더 빨리 신청한 사람 위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려준 다음에 아, 내 주식 돌려줘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냥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계좌로 다시 주식이 들어와서 매도가 되고, 그 다음에 대여 계좌 해지. HLB는 대차 해지 운동이 활발한 종목이죠. 그래서 해지를 하면 위에서 봤듯이 신청일 포함 사영업일에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고서 3일 뒤에 해지가 되고 주식이 내 계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자의 중도 상환 및 만기 상환.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나 이제 쓸만큼 썼다, 이제 잘 썼다 하고 돌려주면 이제 되고, 권리 발생 이란 조기 상환, 뭐 의결권, 뭐 매수 청구권, 뭐 여러 가지 권리들로 인해서 조기 상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반환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실시간 매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든지 빌려주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의 주제,
공매도가 파산하면 내 주식 돌려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가잖아요. 차입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HLB 주주가 있다고 이제 해볼게요. 1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매도 세력이 있습니다. 이 10만 주를 이렇게 빌려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주가 HLB 주주한테 있느냐 공매도한테 있느냐 하면은 HLB 주주한테는 없는 겁니다. 공매도가 가져간 겁니다. 그 HLB 주주는 영주 빌려준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 겁니다. HLB 주주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이렇게 받는 거는 이제 자유롭게 언제든지 내가 달라고 하면은 이 10만 주를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가 이 10만 주를 빌려가서 이제 숏을 쳐놨죠. 숏을 쳐가지고 지금 수중에 10만 주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HLB 주주가 다시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사들여야 되잖아요. 이제 막 사 올려가지고 5만 주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주식이 없어가지고. 그럼 나머지 이제 5만 주가 아직 확보 안 됐죠. 그런 상태로 공매도가 하늘나라로 이제 휙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5만 주는 이제 갚았다. 나머지 5만 주는 파산해 버렸다. 그러면 이 HLB 주주는 5만 주밖에 지금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대차를 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러실 건데요. 내가 기껏 연에 1% 이익을 조금 더 보려다가 5만 주를 날려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이제 큰일인 거죠. 주가는 뭐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작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문제가 클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에는 금융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신용을 보고 빌려주죠. 신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담보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뭐 최대주주 분들이 많이 하는 이제 주식담보대출, 뭐든 담보가 있으면 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차 거래는 뭐 공매도가 뭐 조금 빌려가지 않죠. HLB만 해도 지금 벌써 600만 주, 500만 주를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매도가 파산을 해버리면은 그 파급이 엄청나게 전범위로 퍼지게 됩니다.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법률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문제가 크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대차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기관이 차입자로부터 공매도겠죠. 증권 또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한마디로 담보를 받고 빌려줘라. 그게 의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은 제182조 제1항 제4항 감독규정 제30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 공매도 세력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은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키움 증권이 중개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자, 키움 증권이 공매도로부터 증권 또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가 있으니까 공매도가 파산해도 우리 주식을 받는 것은 안심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